민아 씨 모시겠습니다. 아주 도도하고 새침한 포즈로 올라오 계시는데요. 자, 무대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선은요,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환하게 보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의상이 아주 인상적인 민아씨인데요. 또 시상식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다혜를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등장하시는 분은 TV 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에 빛나는, 후보에 빛나는 KBS 마스터 국수의 신의 공승현 씨입니다. 자, 역시 이쪽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자, 시선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로 시선 옮깁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까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승현 씨의 매력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포즈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예쁜 포즈, 사진 예쁘게 찍힐 수 있는 포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신인상 후보에 오르셨어요.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니까 기분이 좀, 후보에 오르신 것만으로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항상 TV로만 백상 시상식을 봤는데요.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설레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기분을 오늘 아주 멋진 의상으로 또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의상은 어떻게 본인이 직접 고르셨나요? 아니면 누구의 조언을 받으셨나요? 아, 제가 직접 골랐고요. 네. 네. 어떤 이유에서 이 옷이 마음에 드셨나요? 살짝 제 단점도 보완하고 네, 최대한 예뻐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골랐어요. 단점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단점을 보완하셨다고 하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상식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참 많은 여배우들이 오르셨는데요. 그중 한 분입니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이세영 배우 레드카펫을 밟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원 안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멋진 포즈로 오른쪽 봐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세영 씨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조심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